분데스리가 12라운드 주간 프리뷰 TVN 스포츠. 스웨덴의 UFC 슈퍼스타 구스타프손을 67초 만에 제압했습니다. 이제는 연승을 노리는 니키타 크릴로프입니다. 자, 이제 스위스 최초의 UFC 파이터 노타임 볼칸 우즈데미르가 입장합니다. 두 선수 비교해드리겠습니다. 8위의 우즈데미르, 10위의 크릴로프입니다. 18승 6패 32살의 우즈데미르 선수고요. 28승 9패 30살의 니키타 크릴로프. 자, 신장과 리치는 모두 니키타 크릴로프가 2점을 안고 오늘 볼칸 우즈데미르를 상대하겠습니다. Introducing first, fighting out of the blue corner, Akio Kushin Karate Fighter, holding a professional record 28 wins, 9 losses. He stands 6 feet 3 inches tall, weighing in at 206 pounds. Presenting the number 10 ranked light heavyweight contender in the world, Nikita the Miner Bula. 이제는 연승을 통해 더 높은 곳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더 마이너 니키타 크릴로프입니다. A mixed martial artist holding a professional record. 18 wins, 6 losses. He stands 6 feet 2 inches tall, weighing in at 206 pounds. Fighting out of Freiburg, Switzerland, presenting the number 8 ranked light heavyweight contender in the world, Volkan No Time! Who's the man? 그 누구보다 뜨겁게 UFC에 입성했고 3연승과 함께 타이틀샷까지 부여받았지만 자 결국은 다니엘 코미어에게 패배했던 우즈데미르도 나란히 2연승을 원하고 있는 두 선수의 1라운드 승부가 시작됩니다. 네, 타격적인 부분 역시 시작부터 킥으로 스타트를 끊고 있는 클로프고요. 들어왔어요. 자, 시작부터 역시 네, 노타임 우즈데미르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자, 우즈데미르 지금 댄스 맞췄어요. 댄스 맞췄어요. 자, 흐름을 잡고 계속 따라 붙으면서 왼손 후 볼칸 우즈데미르. 야, 사이드 스텝으로 계속 반응해보고 있는 크릴로프입니다. 바드 킥. 다시 왼손까지. 크릴로프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우즈데미르 펀치가 지금 많이 들어갔죠. 네. 큰 데미지를 입고 출발하는 니키타 크릴로프고요. 클로프 입장에서 설사 여기서 넘기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교차 상태를 길게 가져가는 게 중요했는데 네. 결국에는 볼칸 우즈데미르가 잘 방어를 했습니다. 자, 프론트킥으로 일단 한 차례 밀어봤습니다. 오른손 오버훅 일단 피해냈고 자, 슛 어퍼 택다운 시도 클로프. 아까 볼칸 우즈데미르가 저기서 칼라타이를 이용한 슛 어퍼가 굉장히 또 일품인 선수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도 여러 차례 KO를 만들어냈었습니다. 네. 자, 택다운. 택다운 들어갑니다. 니키타 크릴로프. 자, 백쪽을 부여잡고 붙어봅니다. 이게 볼칸 우즈데미르가 넘기기 힘들어서 그렇지 넘어가기만 하면 항상 그라운드 하이 포지션에서 약점을 드러냈었거든요. 네. 자, 일단은 버텨냈습니다. 클린치 싸움을 이어가는 우즈데미르와 크릴로프. 일단 평균 파이트 시간만 보더라도 우즈데미르는 평균 파이트 시간이 10분. 클리오프는 평균 파이트 시간이 6분이에요. 네. 그렇게 파이트 시간이 좀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죠. 네.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라이트 헤비급의 대표적인 하드 펀처인 우즈데미르가 드리블을 다시요. 클리오프가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야, 클리오프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다시 등쪽 부여잡고 밀어붙입니다. 자, 지금 이제 니키타 클리오프의 쇼타임입니다. 네. 아, 타격에서 너무 자만했어요. 자, 돌려 세웁니다. 다시 우즈메 뒤쪽으로 그라운드로 끌고 가는 니키타 크릴로프입니다. 니키타 크릴로프가 앞선 장면에서 좋은 공격을 맞추긴 했지만은 지금까지 움직임을 봤을 때는 자, 축구 올림 우즈메 레그의 위기인데요. 자, 일단은 버텨낼 수 있을지. 목적 들어갔습니다. 다시 오른손으로 풀어내고 있는 우즈메르. 그래도 그나마 각이 약간 틀리는 게 우즈데미르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 점점 들어가죠. 점점 들어갑니다. 계속 틀어보는 클로프고요. 자, 여기서 마운트 올라갈 수 있고요. 자, 마운트 시도 하지만 몸을 비틀고 있는 볼칸 우즈데미르. 자, 스탠딩 전환 하나요. 일어섰고 다시 오히려 밀어냅니다. 자, 킥으로 응수하는 니키타 클로프. 파운딩 볼칸 우즈데미르 파워가 있습니다.
양면의 파운딩. 다시 상위 포지션을 선점하면서 눌러보는 우즈데미입니다. 아까 니키타 크릴로프도 뭐 최근에 그래플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전에 패배한 경기를 봤을 때 그란도 바텀 포지에서 약점을 드러냈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볼칸 우즈데미르도 그란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우즈데미르가 그란도 컨트롤 타임을 좀 늘려보는데 다시 일어서는 니키타 크릴로프. 10초 남았습니다. 1라운드 이 5분의 시간을 통해서 두 선수가 여러 차례 흐름을 주고받았습니다. 와, 지금 새벽에 지금 졸린 눈 비비면서 보시는 시청자분은 지금 잠이 확 깼는데요. 네. 네. 오. 아, 지금 오른쪽 카운터. 오, 헤드킥! 자, 난타전! 크릴로프. 지금 이제 크릴로프의 움직임을 보면은 뭐 크릴로프의 타격이 좋긴 하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노리는 거는 그래플링이에요. 탭을 빼보면서 다시 들어가 보는 볼칸 우즈데미르. 컴비네이션 헤드킥 계속 들어갔는데요. 크릴로프입니다. 근데 지금 볼칸 우즈데미르의 체력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빠져 보이는 현재 상황이고요. 자, 택다운 시도 크릴로프. 자, 키즈 쪽 일단 기대면서 버티는 우즈데미르. 하지만 성공해내는 크릴로프입니다. 여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불카한 우즈데미르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 체력이 많이 빠졌다는 그 방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카한 우즈데미르가 UFC 통산 지금 86%의 택다운 디펜스율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거든요. 지금 방금 전 택다운도 보면 반응이 굉장히 느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체력이 빠지면 택다운 방어가 힘든 게 다른 것보다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립을 완벽히 내주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전 시간에 소개해드렸지만 라이트 헤비급의 택다운 디펜스를 5위에 랭크되는 우즈데미르인데 지금 속수무 채우 또 한 번 당하고 말았고요. 자, 등쪽 감싸치면서 쫓아갑니다. 니키타 크릴로프. 자, 크릴로프 일단 빈틈을 찾고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우즈데미르 커리어 전체에서 6패가 있는데 그중 6패가 서브미션에 의한 패배입니다. 네. 그 점을 밀리기 위한 시도를 지금 니키타 클로프가 시도하고 있고요. 그 점을 끌고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클로프입니다. 불칸 우즈데미르가 지금 뭐 택다운 파워가 나쁜 게 아닌데 지금 니키타 클로프의 레슬링이 굉장히 뼈나요. 네. 방금 중무에도 뭐 그립이 깊게 잡히니까 불칸 우즈데미르가 이게 다리를 스위치해주는데 그걸 역용해서 이제 덕거리를 통해서 또 넘기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때 확실히 체력 상태에서 크릴로프가 좀 더 우아하게 들어갔어요. 자, 헤드킥 이후에 라이트 스트레이트. 지금 이게 어퍼컷이 통할 수가 있었던 게 니키타 크릴로프가 아이페이크로 택다운 속임수를 깔아줬기 때문에 어퍼컷이 들어갈 수 있었죠. 또 한 번 택다운 성공하는 니키타 크릴로프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는 이 디펜스의 5위에 랭크되어 있는 볼칸 우즈데미르인데 이미 5번을 성공해냈습니다. 아, 지금 경기 흐름은 지금 뭐 볼칸 우즈데미르가 항상 패배했던 그런 경기 흐름이에요. 전형적인 그 네. 흐름이 재현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스탑소는 오히려 펀치로 1라운드 67초 만에 끝내버렸던 크릴로프 오늘은 그라운드로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2라운드는 지금 크릴로프한테 기운다고 하더라도 네. 1라운드는 좀 아무래도 볼칸 우즈데미르 쪽으로 좀 더 기울거든요. 네. 지금 현재 1라운드와 2라운드를 나눠 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우즈데미르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자, 원투 이후에 킥까지 컴비네이션 공격을 시작하는 니키타 크릴로프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니키타 크릴로프 체력 회복이 더 잘 됐어요. 네, 어퍼컷 니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결국에 체력이 더 좋은 선수가 회복도 더 잘 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리고 또 택다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넘기나요? 성공해냅니다. 니키타 크릴로프. 야, 지금 이게 니키타 크릴로프가 무지성으로 택다운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좋은 타격과 함께 택다운을 섞어주기 때문에 붙였을 때 그때 또 유효타를 많이 맞춰서 이제 그렇게 그렇죠. 압도적인 타격승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고요. 네. UFC는 이게 라운드별 채점이기 때문에 각 라운드마다 어떤 식으로 유효타를 누가 더 가져가느냐 이 점도 중요합니다. 네. 1라운드 타격이 앞섰던 모습이었고 2라운드부터 이제 3라운드에 확실히 크릴로프가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효타격은 더욱더 격차를 벌려놨었던 크릴로프.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더라도 다른 것보다 볼칸 우즈데미르가 타초 동작을 가져갈 수 있는 체력이 없어 보이는데 자 크릴로프도 일어탈 동작이 없으니까 일어났습니다. 네. 볼칸 우즈데미르와 니키타 크릴로프의 라이트 매치. 오! 맞아요. 하고 있는 네, 우즈데미르고요. 또 한 번 택다운 시도 크릴로프.
다시 뒤돌아서 맺힙니다. 저기서 만약에 북한의 주대미드가 체력이 있었다면은 잡히기 전에 중심을 한 번 더 낮추면서 니키타 글로프를 끌어올렸을 겁니다. 네. 아 근데 그렇게 움직일 힘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더 타이트하게 잡혀주면서 지금 넘어가게 된 겁니다. 네. 벌써 7, 8차례 택다운을 성공해내고 있는 자신의 커리어 하위 경기를 만들고 있는 니키타 글로프고요. 북한 우주대민의 지금 국기에 섞이는 얼굴이 얼마나 지금 힘든 경기를 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안미르 파운딩. 오! 터지! 파운딩! 니키타 글로프! 우주대민은 더 큰 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30초. 이 불판 우즈레미를 만약에 이 경기 패배하게 되면 정말 뼈 아프거든요. 네. 최근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패배한 선수의 면면을 보면 다 탑5권의 그 강자들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니키타 크릴로프 같은 랭킹 12 선수에게 패배라면 불판 우즈레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뼈 아픈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탑5 랭커들에게 패배하면서 한계가 이제 그 지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12권 선수에게도 패배하는 위기입니다. 네. 네. 이렇게 3라운드까지 종료됐습니다. 볼펜 우즈데미르의 1라운드 출발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후의 흐름은 완벽히 니키타 크릴로프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끝내지 못하면서 체력도 많이 빠진 것도 있었죠. 네. 자신의 잠긴 이 헤드킥을 잘 활용했던 크릴로프였고요. 이 어퍼컷도 좋았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뭐 컨트롤 타임이 많긴 했지만은 크릴로프의 타격이 굉장히 다양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어퍼컷과 훅, 니킥과 킥까지 다양한 콤비네이션을 섞어주면서 볼칸 우즈레미르가 테이크다운 신경 쓰지 못하게 신경을 분산시켰죠. 네. The judges scored the contest 30-27, 29-28 and 29-28 for the winner by unanimous. 만장일치 판정승. 니키타 2연승의 주인공은 니키타 크릴로프입니다. 크릴로프가 이제 본인이 전성기에 접어들었음을 이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줍니다. 네.